1942년 8월 초 미군이 솔로몬 제도 남쪽 과달카날에 상륙해서 일본군 비행장을 점령합니다. 깜짝 놀란 일본군은 순양함과 구축함 총 8척을 동원해 미군 공격에 나서고 1942년 8월 8일과 9일로 이어지는 밤에 미군 함대를 공격합니다. 일본 함대는 연합군 남부그룹에 큰 피해를 입히고 이제 북부그룹 함정들로 이동해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1942년 8월 9일 오전 1시 50분 미국 구축함 헬름과 윌슨의 뒤를 이어 중순양함 빈센스, 퀸시, 아스토리아가 남동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항진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함대는 연합군 남부그룹 함대에 큰 피해를 입히고 북상하고 있던 상황. 이전 몇 분 동안 남쪽 연합군 함대 위로 밝혀지는 조명탄 포격 소리 때문에 북부그룹 함대는 아스토리아를 제외하고 전부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들이 다가와서 포격을 가하기 직전까지 미군 함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3분 전인 1시 47분 남부그룹의 구축함 패터슨이 이미 보이스 라디오를 통해 일본 함대들의 진입을 북부그룹에도 통보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함대들뿐만 아니라 북부그룹 기함 빈센스에도 접수됐습니다. 그렇지만 적함 진입 메시지는 통신실에서 함장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왜 전달이 안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빈센스는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가지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북부그룹 함정들 전체가 확실한 정보 없이 일본의 기습을 또 받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일본 함들이 처음 서치라이트를 비췄을 때 미군 함정들의 함포는 선수 부분을 향해 있고 일본 함정들 쪽으로 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함 빈센스에서는 처음 일본 함들의 서치라이트가 비춰지자 아군인 줄 알고 서치라이트를 끄라고 무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함으로부터 포탄이 북부그룹 함정 옆에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최초 2-3분을 낭비한 것이 큰 실책이었으며 이미 승부는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북부그룹의 세 척의 중순양함들 중에 가장 정신을 놓고 있었던 함정은 바로 아스토리아였습니다. 아스토리아는 초카이에서 아스토리아를 목표로 발사한 포탄들이 두 번째로 떨어지고 나서야 대응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은 부함장이 내린 것으로 함장이 부랴부랴 함교로 올라오고 나서 아스토리아가 왜 전투에 들어갔으며 어디다 사격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혼란이 지속되는 사이에 초카이에서는 계속 사격을 가해왔고 아스토리아가 사태를 파악한 1시 55분 초카이에서 발사한 포탄이 드디어 아스토리아 중앙부에 명중합니다. 아스토리아는 함 중앙부 수상기를 적재하고 있던 부분에 포탄이 명중해 수상기에 적재하고 있던 연료등의 불이 붙어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함정에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아스토리아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다른 미군 함정들도 함 중앙부에 있는 수상기 등 가연 물질들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명중탄이 나온 이후부터 빈센스와 퀸시에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일본 함들은 처음 공격할 때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미 함정들까지의 거리 등을 파악했는데요. 이제 미군 함정들 스스로 불타는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서치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미군 함정들을 멀리서 볼 수 있었고 서치라이트로 인해 일본군 함정들의 위치가 발각될 염려도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를 지휘하는 미카와 군니치 중장은 이미 일본 함정들에서 수상기 등 가연 물질들을 전부 제거하고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없었습니다. 빈센스는 무차별 공격을 받으면서도 1시 54분 키누가사에 명중탄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북부그룹에 공격을 가하고 5분여가 지난 1시 55분에는 일본 함대는 더 동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텔류, 유바리, 후루타카가 더 왼쪽에서 미국 함대의 앞쪽을 통과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미국 함대를 앞뒤에서 포위 공격하면서 지나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명중탄이 나온 이후 미국 함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초반 포격으로 인한 피해로 여러 장비들이 망가져 이후에도 일본 함대에 제대로 된 사격을 가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오전 2시까지 빈센스는 계속된 포격으로 거의 동력과 조타 기능을 잃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2시경이 되면서 미군 함대는 왼쪽에서 오는 3척의 일본 함대와 오른쪽에서 오는 4척의 중순양 함들 사이에 위치하기 시작하고 계속 함포 사격과 어뢰 공격을 받습니다. 1시 51분경 텔류가 남쪽에 있던 시카고로부터 명중탄을 맞고 23명이 전사하고 2시가 조금 넘어 초카이의 퀸시의 포탄이 명중해 30여 명이 전사한 것 이외에 일본 함대 측에서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10여 분 전 일본 함대가 연합군 남부그룹 함정들과 전투를 벌일 때의 상황인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과달카날 해역을 벗어나는 미 구축함 자비스를 일본 구축함 유나기가 쫓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함은 더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유나기는 8월 9일 오전 2시경 자비스를 향해 사격을 가했으나 자비스를 침몰시키려는 노력은 안하고 신속히 전장에서 이탈해 북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비스가 어느정도 응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측 기록에서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일본 구축함 유나기는 전투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 좌우 함정들은 미군 중순양 함들에 계속 포화를 퍼부었고 8월 9일 오전 2시 6분 아오바에서 발사한 포탄이 퀸시의 함교를 다시 직격해 함교에 있던 인원 거의 전부와 함장도 전사하고 맙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 퀸시의 피해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표시가 된 부분이 전부 명중탄이 나온 곳입니다. 일본 함대의 폭격으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인데요. 일본 함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찍은 이 사진은 8월 9일 오전 2시에서 2시 20분 사이에 불타고 있는 퀸시를 찍은 것입니다. 일본 함들이 북부그룹에 대한 공격을 전부 마친 것은 오전 2시 16분이었습니다. 이 해도는 미국 측에서 사보섬 해전에서의 각함의 이동 경로를 전투 후 재현해 놓은 것인데 사보섬 남동쪽에 남부그룹과의 전투 해역이 보이고 사보섬 동쪽에 북부그룹과의 전투 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투가 사실상 종료된 8월 9일 오전 2시 16분 두 부대로 나뉘어진 일본 함대의 위치는 대략 위에 표시된 것과 같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사보섬 남서쪽에서 진입해 섬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루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함대는 처음에는 남부그룹, 그 다음에 북부그룹과 전투를 벌였는데 연합군은 대비할 시간이 더 있었던 북부그룹에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부그룹 중순양함 퀸시는 전투 중 21발의 8인치 포탄을 일본 함대를 향해 쏘았으나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최소 36발에서 최대 44발의 명중탄 그리고 3발의 어뢰를 맞았습니다. 중순양함 아스토리아는 100여발의 8인치와 5인치 포탄을 쏘았으나 최소 34발에서 63발의 명중탄을 일본 함대로부터 얻어맞았습니다. 북부그룹의 기함인 빈센스는 50여발의 사격을 가하는데 성공했으나 최소 57발에서 74발의 명중탄과 2발의 어뢰를 맞았습니다. 대응사격을 제일 못한 함정은 남부그룹의 캔버라로 8인치 포는 아예 사격을 못했고 4인치 포만 겨우 3발을 발사했으나 일본 함대로부터 24발의 명중탄을 맞았습니다. 전투가 마무리된 8월 9일 02시 20분 유나기를 제외한 일본 함대 6척은 기함 초카이의 미카와 중장에게서 전 함대 철수의 명령을 받습니다. 원래 일본 함대가 출동한 목표는 과달카날에 상륙한 미군 수송선단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군 호위함들만을 공격하고 호위함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철수한 것일까요? 미카와 제독이 1949년에 증언한 바에 의하면 수송선단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퇴각할 것인가에 대해 참모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퇴각하게 된 이유는 이미 사보섬을 위쪽으로 돌아 북서쪽으로 상당히 항진한 상황에서 함대를 정렬해서 다시 수송선단 공격을 위해 재돌입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전투하다가 날이 밝으면 바로 미군 항공기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미군 항공모함이 철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의 해전으로 어뢰가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함대가 출발할 때쯤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이 미카와 제독에게 무리한 요청인 것은 알지만 가급적 함정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미카와 제독이 더 이상의 공격을 피하고 퇴각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9일 오전 2시 20분경 일본 함대의 위치는 이쯤으로 추측되며 사보섬 북쪽 경계를 막고 있던 구축함 랄프 탈벗과 포격전을 벌이지만 곧 멈추고 사보섬 해역을 빠져나갑니다. 랄프 탈벗은 이 마지막 포격전에서 심한 손상을 입었지만 함을 살리는 데는 성공합니다. 사보섬 해전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몰한 중순양함은 퀸시였습니다. 이 사진이 찍히고 얼마 되지 않은 8월 9일 오전 2시 38분 퀸시는 사보섬 동쪽 약 12km 해상에서 370명의 전사자를 낸 채 침몰합니다. 곧이어 2시 40분 빈센스에서 퇴함 명령이 내려지고 둘리틀 공습 선단에도 참가했고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활약했던 중순양함 빈센스는 332명의 전사자를 낸 채 침몰합니다. 캔버라는 비록 큰 피해를 입었지만 바로 침몰할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 6시 30분까지 동력을 회복 못하면 자침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결국 미국 구축함에 의해 오전 8시경 사보섬과 과달카날 사이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캔버라에서는 84명이 전사했습니다. 아스토리아는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해서 요크타운이 히류로부터 폭격을 받았을 때 플래처 제독의 기함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큰 피해를 입은 아스토리아를 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결국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8월 9일 12시 16분 219명의 사망자를 낸 채 침몰했습니다. 과달카날 근해에서 일본 항공대의 공습을 받고 큰 피해를 입은 자비스. 수리를 위해 과달카날을 천천히 떠나는데 마침 이때 사보섬 남쪽으로 들어오던 일본 함대를 만나지만 재수 좋게 통과하고 자기를 쫓아오던 일본 구축함 유나기와의 교전도 별 피해 없이 빠져나가고 천천히 항진하다가 8월 9일 오전 3시가 넘어 구축함 블루에 발견됩니다. 자비스는 블루와 램프를 이용한 교신에서 함에 별 이상이 없음을 알리고 다시 사라집니다. 날이 밝고 8월 9일 오전 9시 30분 자비스는 과달카날을 돌아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퇴각하던 미항모 사라토가에서 발진한 정찰기 한 대가 자비스를 발견합니다. 이 당시 자비스는 칠로트에 느린 속도로 항진하고 있었고 함의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비스는 이런 상황에서 수리를 위해 호주까지 단독 항해로 가야만 했는데요. 유나기로부터 자비스에 관한 보고를 들은 미카와 제독은 이를 라바울에 다시 보고합니다. 라바울의 일본 항공대 정찰기는 자비스를 발견하고 이를 순양함이라고 보고하고 라바울의 일본군 사령부는 더 확실하고 쉬운 타겟이 된 자비스의 항공기들을 보냅니다. 오후 1시경 일본 뇌격기 16대가 자비스를 발견하고 공격에 들어갑니다. 자비스는 일본 항공대의 압도적인 화력에 결국 침몰하게 되고 구명보트 등을 이미 전부 제거한 상태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264명의 승조원이 망망대해에서 전부 사망하고 맙니다. 사보섬 해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연합군에게 한 가지 위안이라면 전투 다음 날인 8월 10일 오전 미군 잠수함 S-44가 카비행으로 돌아가던 초카이를 제외한 4척의 중순양함을 따라잡아서 카코에 어뢰를 발사해 침몰시키고 68명의 사망자까지 나게 됩니다. 사보섬 해전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일본은 결국 귀중한 한 척의 중순양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남부그룹과 북부그룹의 함정들을 차례로 상대하면서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전투 시작부터 채 40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연합군은 중순양함 4척을 잃고 1,077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북부그룹을 지휘하던 빈센스 함장 리프콜 대령은 이후 함정 지휘를 맡지 못하고 행정직만 전전하다 종전을 맞았고 남부그룹의 사실상 지휘관이었지만 전투와 상황 보고 둘 다 망쳐버린 보우드 대령은 사보섬 해전에 관한 미 해군의 보고서가 보우드 대령에게 특히 비판적으로 된 것을 보고 다음 해인 1943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보섬 해전 보고서에서 징계가 요청된 간부는 보우드 함장이 유일했습니다. 미국에는 사보섬 해전, 일본에는 제1차 솔로몬 해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한 다섯 마리의 안진뱅이 오리 전투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섯 마리의 오리가 바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당한 연합군 중순양함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보섬에서는 군함들 간의 격돌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과달카날 육상전을 하게 될 병력들을 위한 수송 보급 선단이었는데요. 일본 함대는 사보섬 해전에서 비록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본래의 목표인 수송 보급 선단 공격은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보섬 해전 이후 과달카날 작전에 관한 영상이 계속 올라갑니다.